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최근 갤럭시 버즈 프로의 공식 렌더링이 유출되면서 같이 출시되는 갤럭시 S21 시리즈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면을 통해 유출 렌더링이 제작이 되어 왔지만 공식 렌더링을 아직까지는 살펴볼 수 없었는데요. 최근에 갤럭시 S21 시리즈의 공식 홍보 영상이 유출되면서 갤럭시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이제 출시까지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갤럭시 S21 시리즈.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요. 기존의 인덕션 디자인에서 변형된 프레임까지 연결된 모습이죠. 디자인을 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다, 브로다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번 공식 영상을 보면 호호호 하실지도가 아니라 매매매일까요? 일단 갤럭시 S21 기본 모델부터 살펴보면 시작부터 바이올렛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메인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명칭은 팬텀 바이올렛이 될 것 같네요. 카메라를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카메라가 더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삼성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일단 컬러의 조합이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와, 이렇게 잘 나와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 이 영상을 보면 골드와 바이올렛의 조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형적인 고급스러운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컬러죠. 색상도 너무 잘 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실물을 봐야겠지만 실물이 더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들거든요. 근데 약간 타노스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나 빼고 스마트폰 반을 날려버리 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전면부터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는 플랫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엣지에 대한 것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플랫 굉장히 좋아합니다. 베젤도 상당히 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카메라 범퍼와 연결된 프레임도 모두 골드 색상이죠. 그리고 전면에 펀치홀 카메라가 하나 존재하네요. 실물을 보면 굉장히 고급지고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감만 잘해준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번에 특히 컬러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갤럭시 S21이 그레이, 화이트, 핑크, 퍼플, S21 플러스가 블랙, 실버, 핑크, 퍼플, S21 울트라가 블랙과 실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루두루 만족하실 만한 색상으로 나와줄 것 같고, 물론 울트라의 블랙과 실버만 있을지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삼성의 스마트폰 행보를 봤을 때는 블랙과 실버만 있을 것도 같네요. 후면은 지금까지 유출되었던 디자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버튼은 모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카메라 범프와 프레임이 연결된 형태입니다. 후면에 3개의 카메라가 존재하며 플래시는 옆으로 빠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1 플러스의 공식 영상은 갤럭시 S21과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두 모델이 디자인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 보이고 다만 화면 크기가 더 커지고 배터리 용량 차이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S21 울트라의 공식 영상입니다. 다른 두 모델과 다르게 블랙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시 카메라를 강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울트라답게 카메라가 4개 탑재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아래쪽에는 폴디드, 잔망경 렌즈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측 하단에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망원 카메라로 보입니다. 전면부터 살펴보자면 역시 두 모델과 다르게 엣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작은 펀치홀 카메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모델 다 카메라 범프와 연결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점이라면 더 커진 카메라 범프와 플래시가 안쪽으로 들어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디자인과 함께 세 개의 모델을 살펴봤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은 역시나 갤럭시 S21 플러스 모델 같습니다. 여러가지 기본 스펙, 배터리 등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볼 때 말이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색상과 함께 잘 뽑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던 도전적인 디자인이었는데 실제로 빨리 만나보고 싶은 그런 렌더링을 보여줬네요. 이번 갤럭시 버즈 프로와 함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갤럭시 S21 시리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